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24일 박용진 의원이 지금은 공매도 금지 연장, 무차입 공매도 차단법 제안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공매도 제도 개선 완비 안 된 채로 공매도 재개, 금융당국 무책임, 시총 기준으로 공매도 허용 홍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이건 아주 셀트리온 주주들한테 희소식이죠.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위 시총 10위까지 공매도 금액 중에서 셀트리온이 68%. 지금은 제가 아마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어찌됐든 시총 상위 10위까지 70% 내외의 금액이 셀트리온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금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며 사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지금까지 이 공매도 금지시켜놓고 계속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놓고 계속 밀었죠. 안 만들고 있어요. 우리 IT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책이 완비되지 않은 채로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재개 날짜가 잡혀 있으니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무책임한 태도죠.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 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결제일 전 주식 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 주식을 갚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까지는 적발이 되더라도 6개월 뒤 적발됐는데 이제 1개월 뒤에 적발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6개월 뒤, 1개월 뒤 뭐가 그렇게 틀리죠? 바로 그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시스템 개발을 해야죠. 그러면서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며 사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건 아주 국회의원 입법 기관으로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은 발의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가 스스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 시스템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 전자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 조항을 넣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이어 법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보내놨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 당연히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거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박 의원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공매도 종목을 정하는 홍콩식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기한 공매도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 전체에서 불법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있다며 홍콩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공매도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불법적인 역기능을 적발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홍콩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건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불법행위, 무차입 공매도가 저는 셀트리온에 지금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 의원의 법안이 꼭 2월 국회 정기국회에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셀트리온에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어려운 가격이지만 희망을 놓지 마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